점사고는 끝났고 네.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. 내년에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. 내년 그렇죠. 2020년인가? 뭐가? 2019년. 19년? 아, 시간 개념 없어. 바빠서 세월 가는 것도 몰라. 2019년을 이제 맞이하잖아요. 네. 이제 맞이하는데 이제 사람들 이제 관심사가 돈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혹시 선생님 뭐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, 뭐 부자 되는 방법이 있어, 아, 뭐 이런 거 없나 혹시? 부자 되는 방법은, 첫째 방법은 노력하면 되고요. 그거는 뭐 흔한 얘기고 장단이고 장단이고요. 예. 이제 비법이나 비방이라기보다 예. 제가 이 방법을 얘기를 해서 진짜 뭐 장사집도 그러고. 또 개인집도 그러고 돈을 주고 모은 집들이 있어요.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은 벌지만 돈이 맨 새는 사람들이 있잖아. 네. 저축도 못하고 나는 쓴 데도 없는데 돈이 나갔다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조금 내가 이제 연구를 해보고 또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온 얘기인데 뭐냐면 집 안에 금고 있죠, 금고. 네. 금고를 사놓으세요. 금고. 예. 금고를 사가지고 금고에 형편이 안 되면 7자가 되는 7,770원 예. 아니면 77,700원 예.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11,000원 뭐 이렇게 예. 해서 예. 그 돈을 해서 동전대로 금고를 보면은 지폐를 넣는 공간이 있고 동전 넣는 공간이 있고 예. 밑에는 뭐 서류를 넣는 공간이 있고 이런 금고면 돼요. 그런 금고에다가 돈을 자 그렇게 해서 놓으시고 뭐 액세서리가 돼도 좋고 네. 꼭 뭐 금이 아니어도 액세서리 같은 경우 이런 금세 금 네. 금이 있으면 금을 넣어놔도 좋아요. 그런 거를 금고에다 넣으시고 자 돈이 나가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카드니 뭐 이렇게 해서 카드를 사용을 많이 하잖아. 네. 그래 놓으니까 사실상 돈을 보고 쓰려고 그러면은 힘들어. 카드 같은 경우는 그냥 긁고 잔고만 보면 되잖아. 네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활비가 한 달에 생활비 뭐 우리 뭐 어떤 돈이 쭉 있잖아. 생활비 뭐 가전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공과금 뭐 이런 거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딱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딱 놔두세요. 현금으로 놔두시고 그때 그 현금으로 갔다가 이렇게 은행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현금을 보고 현금이 줄어들잖아. 그러면 돈이 아까워져. 네. 그래서 안 쓴대.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. 내가 금고만 이렇게 사다 놓고 그렇게 돈을 걷어 놓고 천 네. 원짜리가 됐든 매일 넣으라 그랬어요. 매일 천 원이 됐든 백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금고 문을 열면 딸까닥 소리가 나거든. 네. 그러면 그 딸까닥 소리가 나더라도 그 금고 문을 자꾸 열고 닫고 하면서 백 원이 됐든 천 원이 됐든 거기다가 이렇게 모아두는 돈이에요. 네. 이렇게 모아놓고 하다 보면 거기 나도 모르게 돈이 천 원이 모아져서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십만 원이 되고 이런 격이 발생이 되더라고. 네. 그런데 그거는 내 주변에 친한 측근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금고를 꼭 두고 집에다가 금고를 꼭 놔둬라.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금고를 놔두어서 돈이 금고를 놔뒀을 뿐인데 예. 돈이 나가는 거, 새는 돈이 적어지더란 얘기죠. 적어지고 또 금전운이 상승을 해서 그 금고가를 보면은 돈이다. 그래서 그렇게 새는 구멍을 그런 식으로 저는 맞게 금고를 집 안에 금고를 두어라. 예.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어요.
아,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. 응, 세는 분야금 나가야지. 근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, 진짜. 그럼 돈이 보인다. 어, 진짜야. 이거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금고에다가 1,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돼지 정통에다 넣지 말고 금고에다가 이렇게 놔둬봐. 그러면 저 이렇게. 양쪽 다 넣어놨어요, 지금. 아니, 진짜야. 양쪽 다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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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모으는 저 야금야금 스타일이라 돼지저부터 따질 않았어요. 지금 한 6년 됐나? 그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그 생수통 있잖아, 옛날 생수통. 네, 500원짜리. 생수통 큰거 있잖아, 큰 예. 거. 생수통에다가 그거 따가지고 저기 뭐야, 500원짜리 했습니다, 500원짜리. 500원이고 1,000원이고 그거 꽉 채우게 모으는 사람들 있거든요. 저 모았었어요. 그래요? 네. 모아지죠? 네, 그거 채워지죠? 모았어요. 네. 그래서 금전이 많이 세는 사람, 이거 장난 같은데 장난으로 들으시면 안 돼. 장난으로 들으시면. 저는 많이 모았어요. 저는 그쪽 그런 성향이라. 이게 돈이 따르는, 네. 돈이 어떻게 하면 뭐 부적도 있겠고, 뭐 첫째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.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건 일이겠지만은 조금 내가 부를 일으키고 또 금전이 새는 거를 막고 하는 어떤 비방, 비책술. 예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금고는 어떻게 돼? 돈을 모아놓는 데잖아. 네. 그렇잖아. 중요한 걸 모아놓고. 그렇죠.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.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새는 구멍이 조금 덜하고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간다고 봐. 돈을 버는 거에 돈을 잘 써야 되거든. 예. 돈이 나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. 그거 금고 사는 거 얼마 안 해. 그거 금고 띵띵 소리 나는 거 있어. 그거 인터넷 같은 데 가면 있어. 근데 그거 진짜예요.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기해년에 부자들 되세요. 예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네.